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너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언론사에서 너무 과한 지금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외국인 기관들마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저 PBR주, 그리고 금융 음식료 섹터 좀 보면 어떨까? 요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섹터로 조금 넘어갈게요. 일단 네. 뭐 금융도 지금 사실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저 PBR 관련주들은 또 그 종목마다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네네. 일단 음식료는 좀 눈에 확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음식료주에서 중에서도 국내 브랜드 이제 인지도가 국제적으로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음식료 업체들이 보면 해외 진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예전에 뭐 불닭볶음면 해가지고 삼양식품계 굉장히 난리였던 것처럼 전 세계 라면 냄새 이렇게 난다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서 라면 관련주들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원재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물가 인상이 지금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어하기 쉬운데 네네. 물론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통제도 좀 하고 조금 약간 압력을 넣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못 올렸기 때문에 다른 음식료보다는 못 올랐던 부분들은 특히 라면 관련주들은 더 못 올랐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 인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이제 수익성 악화가 오히려 해소되거나 또 공급망 이슈가 조금만 풀리면 원재료 가격이 다시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갑자기 확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오히려 지금은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는 꾸준하죠.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외식은 많이 안 하지만 뭐 집에서 먹는 거는 뭐 먹을 건 먹어야죠. 예, 먹을 건 다 먹죠. 네.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새로 받는 그런 음식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쭉 따져봤을 때 이제 뭐 한 종목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특히 지금 관련 종목으로 농심, 오뚜기 등등 생각나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견조한 흐름이 있네요. 자, 관련 종목들 좀 지속적으로 분석 좀 해볼까요? 예, 일단 뭐 농심, 그 중에 라면 관련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크게 이제 4개 회사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농심이 1등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2등이 이제 농심이 한 56% 정도 이제 MS를 차지하고 있고 오뚜기가 2등에서 한 20% 조금 넘는 상황이 네. 보여지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한 1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한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8도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 라면 시장에서 이제 이미 나갔죠. 그렇죠. 네. 그렇다 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장은 결국엔 농심인데 네.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뚜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다른 이슈들로 좀 올라왔죠. 오뚜기 같은 경우는 MS가 높아지면서 주가를 한번 퍼포먼스 냈다가 빠진 상황이고 삼양식품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 불닭볶음면으로 좀 그렇죠. 올랐다가 좀 빠지고 네. 있는 중이고 농심은 이렇다 할 사실은 브랜드 새로운 것들이 제품이 잘 안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꾸준하게 그 시장을 지키면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생충으로 인해서 뭐 짜파구리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여행을 못 가시니까 비행기를 못 타실 텐데 뭐 그래도 간혹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비행기 타면 첫 번째로 뜨는 게 기생충 영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미 뭐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라면 시장에서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1위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급증세를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네. 미국만 한 3천억대 중반 정도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기준으로 이제 캐나다까지 합치면 한 4천억 정도까지 작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의 라면의 현황을 보면 1, 2위가 이제 일본 업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3, 그러니까 1위가 일본 업체고 2, 3위를
2등이 이제 농심이 올라왔고 3위가 다시 이제 일본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뭐 2등을 굳히면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류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강화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저가 브랜드라든지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한류를 타고 좀 브랜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네. 기반이 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서부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투자가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 유통망도 좀 확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면 오히려 지금은 뭐 농심이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집중을 해보셔도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도 주가 상황도 비슷하게 지금 농심이 가장 많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라면 중 보면 프리미엄 라면도 나와서 2,000원대 넘는 가격도 나왔더라고요. 참 이런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가격 인상을 할 때 그 시장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좀 반발도 굉장히 큰 쪽 이쪽 시장이라서 이 판가로 이렇게 넘기기가 이렇게 늘 부담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식품 회사들이. 그렇죠. 근데 식품 회사들이 이제 올해 여러 가격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특히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 좀 급진적으로 좀 많이 올렸고요. 그렇죠. 네. 뭐 모든 소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다 올랐는데 라면 같은 경우 0.18%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가격 정가율이 좀 낮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뚜기는 그동안 저가 공략으로 이제 좋았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함부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1% 가격만 올리면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면 100원을 올리는 거죠. 네. 예. 아니 100원이 아니라 10원 정도 올리는 네. 거죠. 만약 가격이 1%만 올라간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한 26% 이상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 정가를 못 하고 있어서 매출은 견조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1%만 오르더라도 영업이익률 20몇% 이상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가격 인상은 있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충분히 뭐 매력은 있다. 뭐 라면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지금 그래요. 네. 자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 만무한 라면인데 이 안에서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농심을 가장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32만 6천 원 오늘 가격 오늘도 한 5.8% 이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좀 안전한 주식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오늘같이 안 좋은 날은 더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매수가는 한 33만 원 이하면 가능할 것 같고 접근은 목표가는 전고점이나 40만 원으로 잡으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